CNG 하이테크 보내주셨네요. 제발 해주세요. 17,500원 매수가고요. 비중 60%입니다. 오, 비중 많으신데요. 거래량 없이 빠지기만 합니다. 손절해야 될까요? 가망성이 있나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전문가님, 예. 이거 제발이라고 보내주셨어요. 가망성이 좀 있냐고 하셨는데. 제발 살려주세요. 왜 이렇게 하면 예, 제발. 더 빨리 해주고 싶어요. 예. 이래서 또 이 문자를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. 가망성이 네. 있냐고 하시는데 가망성은 사실 예. 매우 높습니다. 아, 예. 네, 네 진짜 제발 예. 한 분의 60% 예. 비중 너무 많아요. 예. 예. 아무리 가망성이 있고 좋은 종목이라도 한 번에 60%는 좀 많고 좀 예. 앞서 이제 성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. 분할적으로 뭐 10% 아니면 5% 이렇게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은데 CNG 하이테크 자체적으로는 사실 좋습니다. 뭐 최근에 한번 앞전에 거래량을 좀 분출을 하면서 급등세 이어갔어요. 근데 그 뒤부터 이제 거래량 없이 쭉쭉쭉 빠지고 있죠. 아무래도 이 가격 조정과 이런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장에서 부활을 받을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. 특히 이 반도체 중에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최근 그 유리기판 이제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이슈를 받아갖고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. 근데 좀 힘없이 밀렸죠. 근데 그러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부터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 테마 순환매가 일어나고 종목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. 또 동사 같은 경우는 CB 물량이 좀 나왔죠. 그 가격대가 공시를 보니까 한 12,400원대 되더라고요. 그러한 물량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같이 조금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의 저희 특히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고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우선 매수가가 또 매수가도 좀 높으세요. 17,500원. 17,500원이면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그 한 눌림목 단기 눌림목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힘없이 툭 빠졌어요.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눌림목 에서 빠질 때 한 16,800원대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60%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그래도 절반 또는 그래도 아니면 현금화를 우선 시키고 그 추후의 흐름을 보는 게 좋았는데 하지만 그때 이제 손절가는 이미 놓쳤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최소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앞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에서 반등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좀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최대 한 16,800원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때 비중을 그래도 절반 정도 줄이면서 추후 흐름을 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